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네 번째 특강은 지금 예고한 대로 가족 간의 대화라든지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로 이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규 교수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영상 하나를,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조금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임스 힐만이 했던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너무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머니가 너무 어머니답지 못하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럼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건 그리움이에요. 왜냐하면 나빠도 내 아버지였고 싫어도 내 어머니였고 애증이 있었지만 내 자식이었고 또 내 배우자였기 때문에 남는 거는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을 살아가는 동안만큼은 짧은 대답이 아니라 뭐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를. 근데 정말 대답만 할 줄 알았지 이야기를 대답만 할 줄 알았지 이야기를 못하는 가족 구성원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데서 강의를 오래 했어요. 벌써 한 15년을 했나요? 토요일 날 이제 아버지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뭐 토요일 밤에 노래도 부르고 분위기 좋습니다. 근데 60 먹으신 선생님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숙제를 했어요. 숙제가 뭐냐면 다음 주 금요일 그 토요일까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걸 인증샷을 찍어서 오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요. 이 아버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모델이 없이 잘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걸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색한 거예요. 근데 대학생인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방에 가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하는 게 뭐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 아버지가. 밤 10시까지 고민한 거예요. 이거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까 10시 반에 그러니까 아들이 방에서 예? 야, 예, 아버지, 뭐 무슨 일이세요? 야, 예, 말씀하세요, 아버지. 아버지가 내일 아버지 학교를 해요. 왜? 그 아버지 알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버지 스텝이라면서요. 그래. 아이고,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 뭐 컴퓨터 작업 그런 거예요? 아버지 도와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진짜. 야. 아, 말씀하세요, 아버지. 왜요? 야. 아버지 말씀하시라니까요? 사망한다. 예? 사랑한다는 사망한다. 이게 진짜 사랑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리얼을 미음을 해버린 거예요. 사망한다로. 아버지가 왜 사망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민망해 이게. 아, 이 단순한 걸 못해요. 단순한 거를. 가정의 행복을 깨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 깨겠지. 근데 상담 심리적으로 보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악한 영들이 깨는 것도 있겠지만은 상담 심리적으로 가만히 보면은요 가정의 행복을 깨는 거는 딱 그거예요. 어색함. 어색함을 깨면은 행복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인용한 아버지 말은 실수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어색하지만 해보라고. 아들아, 아버지 숙제인데 이거 할게. 아들 사랑한다. 어색하지. 아버지가 어색해.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을 해야 되니. 사람은 감정적으로 받은 걸 주게 돼 있어요. 사랑받은 아이는 사랑을 줘요. 자연스럽게. 그래야 안 그래요? 어릴 적에 많이 안아준 아들들은 커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은 안아줄 줄 안다니까요. 몸에 배서. 근데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한 아버지들은요. 커서 아버지지만 안는 게 어색해요. 뻘쭘하다고 하냐. 안지도 않지만. 사람은 받은 걸 주게 돼 있다니까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어색하죠. 말하는 거 늘 퉁퉁 내뱉다가 부드럽게 말하는 게 쉬워요? 이게 어색하다니까. 근데 잘 들어봐요.
세 번만 어색하고 세 번만 용기를 내서 네 번째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제가 가정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임상도 많이 해보고. 근데 결론은 간단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평생 공부한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 줄로. 어색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실행에 옮기세요. 세 번만 어색해서요. 네 번째부터는 어색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색해하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러니까 또 더 어색해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응?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영생도 있지만은 지상에 사는 삶은 한 번뿐이야. 응?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다녀올게 하다가 다녀올게가 안 될 수 있어요. 아니, 뭐, 서울도 오늘도 분명히 사고가 난 사람도 있을 거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어색함 때문에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랑과 감정을 닫아놓지 말고 표현을 하시라고요. 뭘 극복하시라고요? 어색함. 꼭 부탁합니다. 가족이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교수님 저희 가족은요 재밌어요 행복하고 아, 그런 분들은 뭐 더 이상 이런 강의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가정들은요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색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한 건데요. 가족이 그러니까 배우자나 가족이 아이들이 이렇게 공감이나 대화를 못한다 그러면 절대 첫 번째 해봅시다. 큰 기대를 하지 말자. 큰 기대 하지 마세요. 조금만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시고 반응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정적인 언사를 절제하세요.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아빠들 부탁합니다. 너무 이 삶이 그 힘들고 정글이다 보니까 정글 서로 막 싸워야 되고 경쟁하다 이러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마음이 거쳐져서 본의 아니게 말을 부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10대 고등학교 남자애가 왔는데 자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 보세요. TV에 불우이웃을 도운 어떤 연예인이 나왔어요. 연예인이 뭐 유명한 연예인 돈을 기부했나 봐요. 뭐 1억인가 얼마인가. 큰돈 기부했지. 1억이면 큰돈 기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저거 다 저 선행이 아니라 의도가 있어 저거. 응? 저거 더 저렇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야 응? 돈을 더 벌거든 저거.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저런 놈들은 쳐 죽여야 돼. 아,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의외로 그렇게 하는 아버지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언사를 하면은요,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아이들이. 절망감을 가져, 절망감. 절대 여러분들, 교회에서 늘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많이 들었을 텐데, 진짜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저는요, 제가 이제까지 상담자가 되고 한 20년 정도 훈련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가능하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셀프 디스라고? 나를 비하시켜. 남을 비하시키지 않아. 저는 어떤 경우에 남을 비하시키지 않아요. 차라리 나를 비하시키지. 왜 그게 나아요, 차라리. 여러분들 절대 입에서 어떤 나쁜 얘기 나오려고 하면요.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거는 저항 지켜주셔야 돼. 그런 얘기를 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시작. 뭘 빼라고요? 안자를 빼세요. 제가 저희 대전 유성이 제가 사무실도 있고 제 집도 있는데요. 거기 제가 사무실 있는 그 빌딩에 조그만 편의점이 있어요. 제 앞에 어떤 아저씨가 삼다수 하나, 맥주 두 병 뭐 또 과자 뭐 몇 개 이렇게 샀어요. 그 직원이 삑삑 하더니 형님 하니까 뭐 약간 투명스러운 아저씨였어요. 뭐 이거 담아드릴까요?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대답을 예 아니면 뭐 아니요 하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담아드릴까요? 해보세요. 담아줘야지. 주머니 심어요. 주머니 심으러? 주머니 심으러? 어디다 집을까? 그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아니 담아주세요가 어려워요? 얘가? 그 말을 꽈서 그 직원이 황당하죠. 손님 그게 아니라요. 담아드리냐고 물어본 건데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담아? 그런 사람 집에 가면요 자기 아내한테 여보 물 주세요 그러면 안 해요.
물 안 줘? 밥 주세요, 안 해요? 밥 안 줘? 여러분들 대화할 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야. 안자를 빼고 대화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대화가 안 된대. 하도 많이 이 말을 해서 안자를 많이 해서 안자를 빼고 대화를 한다 보니까 대화가 아예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 아이가 지금 저랑 이제 이사를 했는데 각자 이제 살고 있는데 제 아이가 이제 주일날 10시 반인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가 11시인데 이름이 예린입니다. 전 딸이 하나 있는데요. 걔 들었어요. 예린아, 10시 반이야. 예배 안 가? 교회 안 가니? 그러니까 애가 막 짜증을 나네. 아, 갈 거예요! 아, 왜 화를 내? 잘 보세요. 예린아, 10시 반인데 많이 피곤하지? 근데 예배 시간 조금 늦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알아듣잖아요. 사람이 심리가 안자를 집어넣잖아요? 그럼 뭔가 그 듣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뭘 빼라고요? 안자를 빼세요. 밥 먹자. 밥 안 먹냐? 교회 가자. 뭐예요? 교회 안 가냐? 이것만 빼고 대화해도 여러분들 대화가 잘 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공부를 했으니까 저랑 같이 이거 지켜주세요. 뭘 빼라? 저는요, 어차피 강의를 해봤자 이거 다 잊어버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간단하게 확실한 것만 알려줘요. 안자 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습관적으로 안자, 하지 말아야지. 이거 빼고 또 돌려서 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서 대화하시라고요. 그것만 얘기해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대화가 꼭 해보세요. 자, 또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많이 못 다니는데 제가 벌써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 한번 대구에 어떤 교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 부목사님이 제 옛날에 제 수업을 듣던 제자 그 부부였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하는 말이 10년 넘었는데 애도 하나 있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은 거예요. 부목사님이 그 연출하나 연출이 아니야. 정말 좋아 사이가. 사이가 좋지? 그래서 농담으로 목사님 이렇게 결혼 몇 년 됐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아? 그러니까 교수님 저 10년 넘었어요. 애도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신혼부부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건망증 심하시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강의하실 때 하시던 말씀 기억 안 나세요? 근데 뭘 강의했지? 나 하도 많이 강의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신 말씀을 저희가 실천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 감동이어서. 그래서 나 그런 감동 준 적 없는데? 뭔 얘기인데? 하니까 교수님 저희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맨 위에 시작. 사모님이 그 와이프가 자기야 목사님 나 먼저 들어갈 테니까 마트에 생선 한번 사줘도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그래 예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그래 시작 읽어보세요. 그래 먼저 들어가요 마트에서 생선. 자, 잘 보세요. 상대가 한 말을 똑같이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야. 이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비결이야. 이거 요것만 대화법은 어렵게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간단하게 해줘야 돼. 상대가 한 말을 똑같이만 해주면 돼요. 자기야 어디 나가야 하니까 나 지금 백화점 갔다가 잠깐 저기 아이 학원 좀 갔다 올게요 하면 그게 아니라 그래? 백화점 갔다가 아이 학원 갔다 된다 그 말이구나. 그러면 말을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내 말 잘 알아듣고 있구나, 확인을 잘 해줬구나, 고맙다, 이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안 해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마시고 상대가 한 말을 어떻게 하시라고요? 반복해 주세요. 한 주 잠깐이라도 요약해서. 그러면 굉장히 대화가 좋아져요. 이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특별히 보다,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기본적인 대화가 돼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뇌 자체가 남자하고 달라요. 여자들 뇌는요 이 전두엽이 있는데 이 앞니마의 뇌가 전두엽이라고 그래. 이 전두엽이 이게 있어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전두엽에서 여자분들이 뭐가 있느냐, 이 뇌를 조사하니까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뇌가 있어요. 해보세요. 공감뇌. 공감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 하다가 울잖아요. 그럼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하고 그 반영할 줄 알고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여자분들, 내가 친구야. 예를 들어서 남자지만 여자로 갑시다. 내가 신도림에서 어저께 영희를 만난 거예요. 영희를. 그럼 대부분 여자들 뭐라고 하죠? 그렇구나. 신도림에서 누구 만났어?
여기를 만났구나. 이렇게 말을 보통 한다고 여자들은. 자,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 나 어저께 저기 삼교를 만났어. 근데 뭐? 왜? 진짜. 더 이상 말이 진전이 안 돼요. 왜? 남자의 뇌는요, 해결 중심이에요. 그 뭐야? 결론만 요구해요. 이게 문제예요. 남자들의 문제가 뭐냐? 타고난 문제. 이게 약점이야. 나쁜 게 약점. 보완해야 될 점.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자, 시골에 사는 부부를 생각해 봅시다. 나이가 많이 드신 한 60대 부부. 보일러가 늘 고장이에요. 오래된 보일러라. 근데 아침에 남편이 6시 나갔습니다. 남편 나간다. 임자. 그러니까 예. 나가세요. 아이고 추워 방이. 그래서 이게 춥냐. 아이고 추워. 그 2시간 뒤에 하도 추워서 열어보니까 저 보니까 이불에 뭐가 묻어있어요. 뻐건 게. 그래서 이 뭐야? 보니까 방구석에서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그 녹물이 나 녹물이. 그래서 이불을 적신 거예요. 어머나 이게 뭐야? 녹물이 나. 아이고 보일러가 터졌구나 이거. 아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막 가서 아침에 9시에 보일러 아저씨 하니까 아저씨가 안 나와요. 보일러 아저씨 하니까 아저씨가 저기서 이빨 터시면서 아니 왜 그래요? 큰일 났어요. 아, 뭔 큰일이요? 저희 집에 보일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도 그 장비를 가지고 가야지. 다 뜯어고치고 그냥 난리 쳤습니다. 자, 저녁 6시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아, 이 집이 이렇게 엉망이야. 이거 뭐 하는 게 이렇게 뭐 공사했나? 뭐야 도대체 이거? 여보 너 왜? 당신 몇 시에 나왔어 아침에? 나 6시에 나갔어. 왜? 내가 자고 있는데요. 몸이 추운 거예요. 감기 걸렸어? 그런데요, 추운 게 아니라 이게 몸이 이상해서 보니까 방이 차서 보니까 보일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물이 그 썩은 물이 말이죠. 녹물이 이불을 다 적신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그래서 보일러 아저씨 찾아갔는데 보일러 아저씨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빨 터지고 아저씨가 나한테 아 그러니까 뭐야 보일러 터진 거야 안 터진 거야? 터졌어요. 고친 거야 안 고친 거야? 고쳤어요. 얼마 들었어? 끝! 남자는 이런 식이야. 결론. 여자는 뭐야? 결론이 없어. 아예 결론이 없어. 해봅시다. 여자의 말엔 뭐가 없다? 결론이 없어요. 남자들은 미치고 환장해요.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답답해 죽겠어. 근데 남자 입장에 답답할 수 있겠지만 남자들도 이걸 길러야 돼요. 그래서 60이 넘으면 남자 여자 호르몬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 남자가 조금 여성화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걸 좀 배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말도 중요하지만 해봅시다. 리스닝, 경청이나 듣기 장애, 경청 장애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를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짐작하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무슨 말 하면 벌써 뭐야? 답을 다 정하고 있어. 또 시작. 아이고 진짜 뻔한 얘기. 경청장애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예, 네, 상대방을 안 들어. 벌써 무슨 말 딱 하면 뭐가 할 다 계산하고 벌써 말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거 대화 아닙니다. 세 번째 뭐가 있어요? 걸러내기가 있대요. 듣기 좋은 것만 듣고 싫은 거는 뺀단 말이지. 의도적으로. 네 번째 뭐가 있어요? 판단하기가 있대요. 너는 그럴 거야. 너는 그런 인간이야. 응? 넌 항상 그래왔어. 다섯 번째 뭐가 있다고요? 멍때리가 있어. 딴 생각. 그러니까 말도 중요하지만 그럼 상담에서 말이죠. 상담에서. 상담의 기법 중에 하나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말이죠. 치료가 돼요. 응? 말을 끊지 않고. 솔직히 상담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두 가지만 원칙이 있어요. 1번이 경청입니다. 그리고선 상대가 무슨 말 할 때 답을 주려고 하지 마요. 어차피 답을 준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해보세요. 그냥 그랬구나. 그냥 그랬군요. 그냥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진심을 다해서. 그것만으로도 치료가 된다니까. 어? 고등학교 1학년짜리 딸이 있었는데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르고 갔는데 볼멘 소리가 있어요. 뭐가 안 좋아. 자, 우리 여자분들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마, 시작. 속상하죠. 엄마 미장원에서 머리를 짧게 잘랐어. 너무 난 속상해 죽겠어. 학교도 못 가겠어. 자, 이 말을 들었던 엄마가 반응하는 걸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응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칭찬과 찬성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애는 속상해 죽겠는데 명령과 강요가 있대요. 읽어보세요. 충고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가위가 좋아. 공포요, 공포. 절 제일 무서워. 가위가 좋아. 동정과 위로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동정과 위로는요, 공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동정과 위로야. 우리 동정해놓고 위로해주고서 공감했대.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아까 제가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 그 책에서 말을 했지만, 동정하기나 공감하기는 달라요. 동정하기는 동정이고, 그 마셜 로젠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은 자기 딸이 있는데 딸이 되게 안 좋은 초등학교 때 안 좋은 표정으로 집에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친구하고 싸웠니 하니까, 아빠, 그러니까 왜, 친구들이 내 코가 돼지 코가 돼 돼지 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 그 마셜 로젠버그가 누가 그래, 누가 우리 딸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데 코가 얼마나 이쁜데, 어, 누가 그렇게 말했을까? 그러니까 아빠 짜증나, 집 아빠 나가. 그래서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나중에서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이냐? 동정하기라 했던 거예요. 공감하기가 아니다. 뭐가 공감하기냐? 쉬워요. 아이고, 네가 친구들이 네 코가 돼지 코 같다고 해서 되게 속상했구나, 네가. 그지? 이거야, 이거. 간단한 이거. 이 공감인데 이걸 못하고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딸을? 제일 이쁜 딸을? 이거는 공감하기가 아니라 그냥 위로하기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동정하기의 차원. 저도 그거 문장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동정하기가 공감하기인 줄 알았거든요. 동정하기는 공감하기가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경고와 위협. 자, 경고와 위협입니다. 읽어보세요. 경고와 위협. 시작. 그 비싼. 진짜 무서워. 공포. 오케이. 훈계와 설교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어디 있어? 오케이, 좋습니다. 설득과 논쟁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비판과 비난이 있다고 합니다. 시작. 속 좁은 사람이야. 또 있습니다. 욕설과 헐뜯기. 대가리가 통 비었어. 분석과 진단이 있답니다. 캐묻기가 있습니다. 신문. 12번째, 회피, 돌려먹기, 빈정거림. 잘 보세요. 아, 우리 딸 속상하겠다. 그게 어려워요, 그게? 지금 보신 문장들이 뭡니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속상하겠다. 그 말을 못하고 막 엉뚱한 말만 계속. 그러니까 대화를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성장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어릴 적에, 우리가 어릴 적에 애가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을 때 엄마나 아빠가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자, 1번, 눈높이 이렇게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눈을 보면서 말합니다. 영어로 How do you feel now?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뭘 느끼니? 너 왜 그래? 어땠어?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응? 뭐 나 화났어. 속상해 죽겠어. 아이, 그랬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못 도착했다니까. 저도 어릴 적에 울으면은요, 아버지가 딱 한마디 했어요. 뚝! 이 새끼야. 남자가 그거 가지고 그 새끼야. 이 새끼야. 남자가 고추 닮은 새끼야. 그러니까 부모님을 비난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평생. 근데 그 지금도 사실 어머니 아버지 만나보면 제가 참 좋은데, 문제는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도 가끔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벽도 조그만 거 벽도 아닌데, 부부싸움 하면서 아마 사랑을 확인받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이. 근데 좀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 벽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내시나. 조금만 부드럽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일방적으로 던지시나. 아,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전문가지만 뭐 내 부모님한테 그걸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 안 돼,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냥 지켜보고 기도할 뿐이지.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대화가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하나를 준비했는데 좀 영상이 좀 오래됐습니다만 여기 나온 꼬마 여자아이가 지금 아마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겁니다. 한번 요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어, 지영아, 무슨 일이야? 아빠, 어떻게 금붕어가 죽었어? 어제까지 멀쩡하더니 금붕어가 죽었네. 설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영상이 참 잘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우리 예쁜 여자아이가 금붕어를 좋아했나 봐요. 근데 얘가 죽었단 말이지. 더운 여름날에. 그래서 아빠가 오더니 왜 그랬어 하니까 금붕어 죽었죠 하니까 어떻게 돼? 아빠가 이제 말을 할 겁니다.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깨는 거냐 너 그게. 자 해보세요. 네 문제 별거 아니야. 시작. 이게 뭐냐. 상대의 문제를 축소 전환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대화는 별로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아빠의 대화. 연극이지만. 네? 지영아, 뭐 극한 일 갖고 그래. 오늘 아빠랑 피자 먹으러 갈까?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피자 먹고 싶으니까 아빠가. 이런 엉뚱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지금 그 금붕어 죽어 속상해 죽겠는데. 쟤는 안 먹어. 아, 왜 그래. 너 피자 좋아하잖아. 자, 웃어봐. 응? 그럼 아빠가 다른 금붕어 한 마리 사줄게. 이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금붕어 죽었잖아요.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을 같이 감정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다 삭제, 없애버리고 뭐 새 거 사줄게. 이게 그 아이의 마음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끼는 금붕어지. 새 금붕어가 필요해서 이렇게 우는 건 아니잖아요. 자, 더 나쁜 경우가 있습니다. 억압형이 있는데 봅시다. 자, 가자. 자. 억압형. 에이, 난 또 뭐라고. 지영아, 그깟 금붕어 한 마리 때문에 그래? 누가 들으면 엄마 아빠 죽을 줄 알겠다. 응? 뚝 그치고 어서 가서 씻어. 아니, 그 금붕어 죽어서 울고 있는데 더웠네, 더웠네. 응?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울어요. 저는 가끔 어린이집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어린이들 중에 우는 걸 가만히 봐요. 그러면 A같이 우는 애들이 있어요. 건강하게, 귀엽게. 근데 어떤 애들은 막 어깨를 들썩이면서 숨을 막 이렇게 뭐가 억울한 거예요. 저의 말로 표현해 볼게요. 마음이 체한 거예요. 마음도 체합니다. 어릴 적에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공감해 주지 않잖아요. 마음이 체해요. 그러면 굉장히 그로 인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마음 체한 거 뚫어줘야 돼. 그게 공감의 힘이에요. 자, 아빠가 혼냅니다. 지영아, 아빠가 빨리 씻으라고 했지? 아빠 말 안 들을래? 세 번째입니다. 방임형이다. 방임형. 금붕어가 죽었어. 어, 금붕어가 죽었네. 아이고, 그래서 우리 공주님이 이렇게 슬프구나. 그래, 슬픔은 오래 해야지. 실컷 울어라.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빠 미워. 아빠 금붕어 사랑해. 아빠 미워. 그 지영아, 미워. 왜 그래? 축소 전환형이나 억압형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감정 대처가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억압형의 경우는 자신감이 부족하고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네, 방임형. 또 방임형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기만 할 뿐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1, 2, 3번은요. 안 배워도 평소에 다 합니다. 아시겠죠? 안 배워도 몸에 다 베이스 다들 여러분들 다. 근데 네 번째는 이거는 훈련을 받아야 조금 가능합니다. 자, 해볼까요? 감정 코치. 예, 네, 요즘 많이 유행하죠, 요게. 감정 코치. 어렵지 않습니다. 금붕어가 죽었어.
선봉아가 죽었네. 아이고 우리 지영이 그래서 우는구나. 지영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예쁜 금붕어가 죽어서. 아, 우리 지영이 사랑해. 우리 지영이가 좋아하는 금붕어가 죽어서 아빠도 속상하고 슬퍼. 네가 이름도 지어줬었잖아, 그치? 응, 미미야. 근데 미미가 죽었어. 아, 미미였구나. 지금 우리 딸 기분이 어때? 너무 슬퍼. 저 금붕어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어. 아빠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잖아. 금붕어를 다시 살릴 수도 없고 우리 금붕어나 멋있게 이별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무덤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 어,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빠랑 아파트 마당에 묻어주자. 우리 딸 아직도 많이 슬퍼? 아니야,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이런 아빠 없어요. 이거는 그냥 만든 거고, 없어. 이런 아빠 없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앞에 전체 화면을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화를 공부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대화를 못하고 살아왔는지를 정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피해야 될 대화가 있답니다. 자, 해봅시다. 비난. 이거 좀 하지 맙시다. 자, 밑에 제가 윗줄 읽을 때 여러분들 두 번째 줄 읽으세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당신 맨날 그 모양이야. 하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밑에. 당신이 잘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응?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뻔하지.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무책임해? 다시 바보 아니야? 당신은 그래서 안 돼. 그 다음에 경멸입니다.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당신이 내게 준 게 뭐 있어? 또 자빠져 있다. 먹어서 졸리겠지. 아이고 좀 뉴스 좀 봐라. 뉴스 좀. 어쩌면 이렇게 아는 게 없냐? 됐어. 그만해. 일잔만 해. 응? 또 있습니다. 자기 방어. 내가 언제 그랬어? 넌 안 그러냐?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잔만 해. 말고 잡지 마. 나 뭐 어쩌라고 도대체? 당신은 태도가 문제야. 자, 이 영상을 보시고 뜨끔하신 분들은 회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대화를 평소에 즐겨 쓰는 부부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미 정서적으로 이혼한 거래요. 법적으로는 이혼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감정적으로 이혼한 거나 다름없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잘 들어주십시오. 바쁘신 거 알고 피곤하신 거 저도 알고 스트레스 받는 거 저도 조금은 압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어떡합니까? 여자들은 대화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대화가 막히면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들 많이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그래도 가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망가져 보세요.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아내하고 대화의 문을 터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피하시고 무조건 외면하시고 등 돌리고 바쁘다고 집에 안 들어오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일날은 또 교회 놓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가정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제가 몇 가지를 또 준비해 왔습니다. 다 아신 얘기인데 제가 좀 요약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한번 다 읽어주세요. 아름다운 경치 보면서 아내가 말을 합니다. 어머 시작. 자 남편이 말합니다. 오 정말 그러네. 언제 한번 꼭 시간 내서 다시 와야겠는걸. 이러면 되잖아요. 한마디. 근데 부정적인 남편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또 와? 돈이 손이야? 어? 노을은 집에서 봐, 집에서. 아파트에서 벌써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뭐 여기 와서 봐야 돼? 당신 너무 현실 있는 게 없, 어? 문제야. 아, 초식 빨리 나가자. 이런 식의 대화. 또 있어요. 자, 남편. 여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신 것 같아서 걱정이네. 읽어보세요. 아,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와이프들은 어떻게 돼요? 아내들은? 걱정도 팔자라니까. 다 늙으면 다 그런겨. 어? 어머니도 예외는 아닌 거지. 솔직히 당신 어머니만 귀해? 아파? 우리 엄마도 요즘 허리 아프다고 자주 말하시는데 당신 하는 게 뭐 있어? 당신 엄마만 챙기지 말고 내 엄마 좀 챙겨줘. 내 말 맞지? 그럼 이제 얄미워서요. 다시는 안 가고 싶어. 그 다음에 문제 해결식 대화. 남자분들이 많이 하는 게 요 대화예요. 자, 읽어보세요. 아내. 아니 그렇게 영어 회화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를 때는 언제고 벌써 못 다니겠다 하는 거야? 아니 학업비가 얼만데? 아니 그럼 수업 레벨을 좀 낮추던지. 아유 또 시작이다. 집에다 관두자. 관둬. 네 맘대로 하세요. 이게 흔히들 우리가 하는 가정에서 대화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아내가 말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그런 놈은 3일을 굶겨야 돼, 3일을. 어? 배부르니까 지가 그런 소리를 하지. 배가 고파봐, 지가. 당신 그게 문제야. 너무 아이를 과잉 보호하니까 그런 호사스란 말을 아이가 하는 거야. 뭐가 어째? 당신 엉덩이만 남산만한 거 가지고 남의 밭살 가지고 뭐라 그래?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들 대화입니다.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아내가 외면하기 대화도 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해보세요. 어참 당신 은행 가서 돈이 체크 안 했어. 또 있습니다. 밑에 아내. 개꿈이야. 개꿈. 개꿈. 어? 나 바빠. 나갈 시간이야. 또 해보세요. 밑에.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여보, 사과 좀 깎아줘. 이런 식의 대화. 자, 해봅시다. 이런 식의 대화는 대화가 아니다. 왜? 공감이 없어요. 대화의 목적이 뭐라고요? 정보 전달이 아니라니까. 공감받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정적인 말, 안자를 빼라고. 두 번째 뭡니까? 상대가 한 말을 똑같이 반복을 해줘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한마디만 하면, 아, 그래, 해보세요. 그랬구나. 한마디만 해주면 돼. 그랬구나. 아니, 그냥 당연히 그랬구나. 근데 이 말도 못해. 자꾸 해결을 해주려고 하고 자꾸 엉뚱한 말을 해. 그러니까 사람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대화가.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남아있군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보, 저녁에 뭐 먹을까? 자, 남편이 화장실 다녔습니다. 여보, 빨리 나올래? 나 늦었어. 안 해. 이것도 남편 기죽인 얘기죠. 자, 그래서 해보세요. 그랬구나. 아, 여러분들 아이가 웁니다. 너 왜 울어? 뭐 오빠하고 싸웠어? 뭐 아유 그랬구나. 아유 힘들었구나. 어? 내가 고생했구나. 네가 억울했구나. 그런 분화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 전부 다 어떤 분화를 들었어? 네가 죽고 싶구나. 어? 너 좀 맞고 싶구나. 그런 식의 얘기만 맨날 들었잖아. 항상. 그니 개뿔 뭘 어떻게 대화를 해, 대화를. 사람은 다 모델이 있어서 그걸 통해 배운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들, 사투리는 못 바꿔요. 사투리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말투 바꾸는 거 쉽지 않아요. 늘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그 긍정적인 말투 어색해서 못 해요, 어색해서. 진짜로. 영어로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죽을 만큼 힘든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연습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오늘 강의 들을 때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 앉아 빼라고? 그럼 그만 빼고 대화해보시라니까? 달라져, 대화가 벌써. 상대가 했던 말을 반복해보라니까? 한 번만? 힘들어도? 어, 대화가 된다니까, 그때부터? 분화 대화. 내가 죽고 싶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힘들었구나. 어? 내가 억울했구나. 아유, 내가 슬펐구나. 한마디만 해보시라니까? 그럼 어색함만 극복해도 대화가 잘 된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좀 들어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사람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마태복음에. 에? 제가 들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스미스라는 심장 전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심장 수술하다가 자기가 심장마비 와버린 거예요. 그 유체이탈. 그냥 이 사람의 간증이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자기가 몸이 보이더래요. 어? 내 몸이 뜨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유체이탈이라고 하시면 뇌 산소가 부족해서 생기는 뭐 착각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몸이 하늘로 빨려 들어가더니 어떤 밝은 빛 가운데 몸이 휙 몸이 자기 영혼이 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 그 심판된 거예요, 심판대. 그래서 너무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이 스미스 박사가 와이프가 있는데 그 예쁜 그 간호원 여자하고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두 명이 천사가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딱 두 가지만 묻더랍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만 묻더래요. 자, 보세요. 두 가지만 묻는데 이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빌려준 달란트가 있다. 이게 달란트가 재능인데요. 재단일 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미모일 수 있고 건강일 수 있고 여러분 재능일 수 있고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사용하고 왔니? 얼마나 유익하게 사용하고 왔니? 그거 물어보더래요. 두 번째가 말씀에 아까 읽으신 말씀 있죠? 마태복음 말씀. 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왔니? 딱 두 가지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체이탈 하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영원히 몸에 빠져나간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야, 이 말하는 게 정말로 중요했구나를 깨우쳤대요. 근데 이 천사가 너는 올 때가 아니다 한마디 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그 병원에서 심장마비를 누가 하고 있더래. 이거 저 깨어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경험을 한 다음에 의사직을 참 휴업을 하고 말이죠. 전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했다. 이 두 가지를 간증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쓰시라고. 여러분 나 청직이라고 청직이. 여러분 거 아니라고. 돈이고 뭐고 다 맡기신 거니까 건강이고 그 맡기신 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라고. 두 번째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라고.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정말 말씀 덕이 되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라는 그런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다는 거예요. 저 너무너무 공감하거든요, 이 말씀. 여러분 립서비스도 괜찮으니까 자 해보세요. 시작. 때로는 미안해. 그 다음에 그래 고마워. 그 다음에 사랑해요. 이 말은요 뭐 미고 사축 앞 진짜 앞에만 잘라서 여러분들 이 말은요 들어도 질리진 않잖아요. 죽을 때 이러지 말재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한테? 배우잖아. 아이들한테. 두 번째. 말 좀 조심할 걸. 욱하지 말 걸. 이 욱하시는 분들은 그 병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이 그런 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노 중독이 있어요. 분노 장애. 이 마음이 체해서 그냥 억울한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반드시 상담 받으셔야 돼요. 상담 충분히 받고 기도하시면은요. 이게 풀려요, 마음에서. 예? 그거 안 하면 이 독기운이 남아있어서 식구들을 전부 다 그렇게 그 독기운으로 말려죽인다고.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그때 한번 뭐야? 더 참을걸. 네 번째, 더 보듬어줄걸. 다섯 번째, 너무 내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대하지 말걸.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걸. 또 뭐야?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런 껄일 때 껄. 가족은 뭐냐? 제가 가족을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시작. 그래도 소중하고 그래도 잊지 마세요. 예. 네. 누가 얘기하기를 패밀리가 뭐냐? 누가 지난 말하겠지만 family, F는 father, N, M은 mother, I love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를 줄인 말이 가족이래.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누가 지은 말인 것 같지만 패밀리가. 제가요
교수지만 목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많이 이렇게 상담도 해보고 교인들 만나서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읒, 리을, 치읒, 미음. 이게 뭘까? 누가 비슷한 말 했어? 누가? 뭐예요? 자, 해봅시다. 성령 충만.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하면요. 남편이 한심해도 미워 보여도 이뻐 보여요, 이상하게. 아내가 싫어도요, 뭔가 짜증이 나도 그 아내를 보면 이상하게 뭐야? 왠지 이 속에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올라와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거나 못해도 그래도 우리인데라는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들, 내가 기법 많이 알려드려도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거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식구들이 이뻐 보인다니까요. 아멘. 정말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다 이뻐 보여요. 다 불쌍해 보이고 연민의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안 생겨요. 응? 계산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이화여대 그 성서학 교수로 유명했던 허역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참 대학자인데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이 우주가 다 끝나도 대심판 다 끝나도 영원히 울려 퍼질 말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가 뭐냐? 이거래요. 뭐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이래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래요. 영원히 우주에 울려 퍼질 말이 있대요. 뭐다? 다 이루었다. 이거는 영원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언어래요.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두 번째였어요. 두 번째 말이 또 영원히 울려 퍼진대요. 두 번째. 그게 뭘까? 고맙습니다. 고맙소. 이게 영원히 울려 퍼질 거래요. 이 허역 교수가 한 말인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다 이루었다. 고맙소.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간에 와서 제 강의를 들어줘서 고맙소. 응? 여러분들도 제가 고맙습니까? 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원히 울려 퍼질 이 말을 항상 기억하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 눈을 바라보면서 말을 하세요. 고맙소. 감사. 마음은 은혜의 마음,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큰 웃음과 기쁨을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질문 두 분만 받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계신가요? 네,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들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느낀 것이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만큼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눈치를 만 보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질문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도 어색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부족한 강의를 했습니다만 느낀 거, 정말 확실히 느낀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런 분들 한번 일단은 피드백을 듣고 자연스럽게 제가 한번 질문이 있으면 한번 받겠습니다. 한번 예, 있으십니까? 확실히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하나는 알았다, 확실하게. 여기 마이크. 저거 아이를 이제 중3이랑 초등학교 6학년을 기르고 있거든요. 딸 아들 어떻게 되세요? 성별이? 큰애가 아들. 중3이. 예. 작은 애가 딸. 딸. 네. 네. 근데 강의 중에 이제 기다려 준다는 그 아이들이 잘못하고 막 이래도 기다려 준다는 말이 좀 가슴이 와닿습니다. 걔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이걸 말하면 이제 아들이 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화장실에 이렇게 침을 뱉는다든가
그래서 이제 하지 마라 막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그게 안 고쳐지고 그래서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귀찮은 거죠 저도 화장실에 걔가 침을 뱉으면 제가 이제 욕조 그 세면기로 이렇게 뿌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귀찮으니까 자꾸 저도 하지 마라 그런 그게 생활 습관상 안 좋은 거잖아요 누가 하나 봐도 이 불결하고 또 남이 보면 이제 그 지저분해 보이고 이러니까 그런 게 좀 그 생활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 안 좋은 거를 자꾸 잔소리하게 되니까 대화하기가 또 애들이 꺼려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너무 좋은 사실 저기 피드백이지만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자, 그 제가 변상규인데 그냥 아들 이름을 상규라고 합시다 제 이름 상규야 또 침뱉어서 하지 마야지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 이렇게 하면 잔소리죠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저기 상규야 내 아버지 내가 보니까 너가 좀 침을 뱉더라 근데 내가 보기엔 너는 침을 뱉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너는 속이 좀 시원해 봐 그러지? 그래서 침을 뱉어 그리고 반드시 뱉어야 돼 한 열 번은 이 아버지가 그냥 저 농담이 아니라 한 열 번은 뱉어야 돼 그러면 뱉으면 아버지 닦아줄게 근데 야 너도 한번 닦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뱉어 너는 그 뱉어야만이 뭐가 속이 좀 편한가 봐 그러니까 뱉고 대신에 아빠가 아홉 번 닦을 테니까 한번 좀 닦아봐 그럼 할 수 있겠지? 차라리 그렇게 거꾸로 한번 말해보세요 예,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신 진지하게 말을 해야 돼요 손을 붙잡고 진지하게 내 눈을 봐 침 뱉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상담에서 역설적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한번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걸 사실 비위생적인 거기 때문에 나가서 하는 건 더 정말 더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집에서부터 그걸 고치려면 그런 식의 역설적인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욕조나 그냥 그 세면기나 아니면 쓰레기통에다 뱉으면 그래도 차라리 나은데 그 바닥에다 이렇게 자꾸 하고 이러니까 어디 바닥? 그 욕조 바닥? 네 그래도 다행이죠 방바닥에 안 하니 그 얘기를 하라니까 상규야 아빠 내가 너무 고맙다 뭐가 고마우세요? 너 침 뱉는데 방바닥에 안 봤잖아 아빠 너무 고마워 솔직히 그 가끔 보면 저 방바닥에 침 뱉는 이상한 인간들이 있는데 너 그 정도 아니잖아 아빠는 너무 내가 자랑스러워 탄력이 웃긴 얘기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라도 거꾸로라도 얘기해보시라고 진지하게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좀 되셨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마음을 열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인간은 에덴 동산이 뭐가 부족했습니까? 완벽한 환경이었잖아요 인간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 여러분한테 여러분들 옷 만지겠습니다 옷 만지는데 이 컴퓨터 밑에를 절대 보지 마세요 여기 노트북 밑에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절대 보면 안 돼요 그 마음들이 다 어디 가 있어요? 전 정신분석이라는 걸 공부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요 욕망이 어디서 올까? 금기에서 온다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다 그 아이의 심리를 거꾸로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거 강의 마치고 우리 아버님하고 조금 대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네, 그래서 아이가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뭐 여러분들 뭐 피드백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없으면 네, 저기 계시네요 한번 너무 귀한 말씀 들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생활, 그러니까 언어 습관이 아이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안 일어나니? 안 갈 거야? 이렇게 안짜를 항상 안짜. 붙였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반응은 이제 좀 짜증 막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나 혼자 저 혼자 내가 뭐 틀린 말한 거 아닌데 지금 보니까 그 안짜가 부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한 게 일어나야지. 야 늦겠다. 이랬으면 될 건데. 야, 안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불안하고 그 짜증이 그 아니라는 말에 묻어 있어가지고 아마 그 아이들 우리 자식들이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짜를 빼라는 말이 저는 앞으로의 저의 머릿속에 각인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끼리는요 심리가 전이돼요. 전이 금방 전파가 돼요. 오염을 시켜. 뭐 코로나 오염 여러분들 그건 일도 아니야. 감정은 전염되게 돼 있어 반드시
특별히 어떤 감정이 전달되느냐. 슬프게도 불안한 감정. 안 좋은 감정이 금방 전염이 됩니다. 휘발성이 있어요. 금방 폭발할 수 있는 휘발성. 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너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엄마들이 이제 엄마들 자 7시에 일어나야 돼 아이가. 근데 안 일어나.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불 켜지 마시고 발을 만져. 발을. 우리 딸 우리 아들 아이고 발이 부었네. 어제 피곤한가 봐. 아이고 어떡하지. 근데 지금 일어나야 되니까 아 됐어 나가. 그래서 안 한대. 그래도 어떻게 해? 일어나서 밥에도 먹고 가야지. 그러니까 아이고 엄마가 발 좀 가만히 있어. 엄마가 1분만 발 좀 만져줄게. 발만.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자 이렇게 접촉과 터치를 한 다음에 깨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불 껌껌한데 불 집에서 일어나! 이건 뭐 옛날 무슨 아우슈비츠 무슨 수용소에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정적을 깨뜨리지 말라고. 어두울 때 조용히 들어가서 조용한 마지막. 제가 저도 마지막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외할머니가 저를 많이 키워주셨어요. 할머니가 얼지게 새벽 기도를 절 많이 드릴 거예요. 새벽 기도. 그럼 제가 막 전달은 가겠다고 했는데 졸린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그럼 내가 몸을 비틀면 할머니가 꼭 그러세요. 한규야! 이게 아니라 제 귀에 대고 아이고 손자 할머니 이제 새벽 기도 가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럼 내가 아이 하다가요. 할머니 잠깐만요. 왜? 할머니 그런 나지막한 소리 나를 존중해 주는 소리 그게 벌써 전달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손자, 어떻게 피곤하지? 새벽인데 갈 수 있어? 같이 할머니하고? 전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근데 할머니가 일어나! 새벽 기도! 새벽 기도! 그러면 아무... 여러분들, 말은 아까 네 가지가 퍼져나가는 게 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신 이 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 가정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너무 말씀 감사했습니다. 얘는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정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공감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또 서로 소통되고 충분히 서로 존중해주는 가정을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예원교회가 준비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는 강의 너무 유익하셨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하면서 끝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예원교회 2020년 하반기 영상 특강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